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은혜를 끼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버리자. 둘째, 경주하자. Life is a grace. 둘째는 Life is a grace입니다. 셋째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달리기를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입문하면서 사실은 제가 대학교 때 저희 그 담임 담당 목사님이셨던 분을 저는 참 친형님처럼 그렇게 좋아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을 그 관계를 이어갔고요. 박사학위 할 때는 제가 돈을 넉넉해서는 아니지만 수첩으로 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니까 그 부사역자로 해서 대학생 아이들을 제가 맡아서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좀 놀라웠었던 것은 제가 그렇게도 존경하고 좋았었던 그 분이 담임 목사가 되고 났더니 굉장히 돌변을 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보면서 아, 이게 한 목사만의 이탈된 모습이 아니라 두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 한 목사는 그게 참 열정처럼 보이지만 정말 어떤 일, 성과 위주의 목회를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 지향적인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된 것 중에 첫째, 성과 지향적인 목사님들 굉장히 열정, 패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성과 지향적이든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지향적이든 거기에는 분명히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성과 지향적인 목사님들한테서 제가 느낀 것은 이들은 같은 열심이지만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목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큰 실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람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목회를 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단점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느꼈었던 건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교인들을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자매가 피아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루마티스가 있어서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날씨가 추워지면 너무 아프니까 헌금할 때만이라도 혹시 제가 좀 피아노를 쉴 수 있을까요? 단호하게 놓였습니다. 그 자매는 매우 상처를 입었고 몇 달 만에 교회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교인 중에 하나가 가족이 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에 좀 상을 당해서 올라가 봐야 됩니다 했을 때 목사님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가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first, God first.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기지 못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늦게 뉴욕에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분이 너무 상처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 여럿을 데리고 나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목적이 내가 야망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누구를 지적을 하고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비판이라고 그러죠.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뭔가 잘못된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그냥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정말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내 야망을 위해서 그냥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목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것은 relationship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기체적인 그런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거기서는 효율성을 따지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그 방향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매우 속상했습니다. 아니 내가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내 동생은 왜 저러고 있지? 예수님께 좀 꾸지람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하고는 다르셨습니다. 옳은 것을 택했다. 그리고 지금 일을 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오히려 일보다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이지 않은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축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길로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목회의 길로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100명을 전도할 수 있느냐? 네가 하버드를 나왔느냐? 그런 스펙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하게 단 하나를 물어보셨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향하시는 것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이고 관계 회복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병주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버릴 거를 버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병주를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레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우리의 70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리타이먼트는 70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경주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언제까지라고요? 내가 숨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 목회자들은 경주를 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어이없는 비디오를 하나 봤습니다. 남미 친구가 롤러브레이더를 타는데 경주를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m, 20m를 남겨두고 뒤에 처지는 그 선수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손을 들면서 승리의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승리의 세리머니를 한 것이 너무나 큰 실수였습니다. 아직 10m, 20m가 남은 상태에서 저 사람들이 나를 절대 이길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 실수였습니다. 그 뒤에서 끝까지 전력을 다해 달려오고 있는 선수가 한국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한 치의 차이로 한국 선수가 발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경주는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나이 70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시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경주의 마지막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로서 그 품위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거의 15년을 이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 자꾸 아멘을 요구합니다. 열정.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좀 마음이 무거우면서 설교가 준비를 하면서 혹시 제가 말씀에 두서가 좀 없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관계 중심적인 그런 목회가 아니라 내가 성취 지향적인 성과 지향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패턴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은 다윗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으로 가서 설교를 할 때 구약 설교를 매우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 설교에서 오히려 머조리티가 오히려 다윗과 솔로몬과 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현저하게 적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됐습니다. 다윗 권력이었죠. 솔로몬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취를 한 것이 있었죠. 왕권을 성취했고 나라를 통치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성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십자가였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내가 과연 성취, 내가 과연 성취주의의 목회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주의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어쩌면 구분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내가 성취를 한 왕들을 설교하고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신 예수를 프리칭을 하느냐, 거기에 갈림길이 놓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편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내가 성취 지향적이냐 아니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지향적이고 하나님께서 그다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잃지 않고 우리는 성취가 아니라 efficiency 효율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우리 총회는 성취 지향적인 모임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 지향적인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 노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